영암사지에서 시작해 멋진 기암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구간 순결바위와 득도바위, 그리고 돛대바위와 모산재를 거쳐 봄마다 분홍빛으로 물드는 철쭉 군락지와 가을마다 은빛 억새로 장관을 이루는 억새평원을 마주한 후 영남의 소금강 황매산 정상에 오르고 억새 너머로 떨어지는 낙조까지 만끽하는 코스입니다. 오랜 절터를 뒤로하고 황매산이 품고 있는 무산재로 출발해보는데요. 산행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암벽길의 로프 구간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아이고. 설상가상, 두 손 두 발을 모두 사용해 꽤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 여기 경사 진짜 장난 아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고 전망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시원하다. 우와! 오, 진짜 가을가을하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위는 어디 있나요? 저쪽에. 오, 여기 바위가 쭉 갈라졌어요. 트 모양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앞부터 있다가 딱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죠. 네. 여기도 보면 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순결바위 재밌네요. 다음 코스로 향하는 두 사람. 솟아오른 바위와 장쾌한 가을 하늘이 그야말로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의 발길을 붙잡는 또 다른 바위 하나가 있으니. 아, 정말 이색바위 맛집인 것 같아요. 이 바위예요? 예, 여기가 득도바위입니다. 앞에가 바로 낭떠러지 밑에 수직직하는 곳입니다. 저 안 갈래요. 아니, 저, 메인 리포터께서 안 가시면 어떡하려고. 저 안전 제일 주의라서. 저 혼자? 네, 선생님 먼저 가시죠. 아니, 저는 여기 덕도 많이 했어요. 여기. 아유,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 지금 간당간당 하시는데요? 오! 거대한 바위 기둥 사이를 통과하니 보기만 해도 아찔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네요. 컴온 컴온, 따라오세요. 오, 바로 낭떠러지예요. 조금만 더 오세요. 와. 여기. 오, 어떡해, 나 안 줄래. 선생님. 벼락 위에 걸터앉은 득도 바위. 그래도 풍경 하나는 일품이네요. 다양한 기암 괴석들이 자리하고 있어 등산의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곳으로 유명한 무산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리가 남아있는데요. 아, 저쪽에 보이네. 아, 저기 이렇게 튀어나온 저 바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돛대. 아, 돛대. 오, 약간 배 모양 같기도 하고요. 와, 산에서 볼 수 있는 배라니. 와, 자, 하늘 위를 여러분 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 바다를 항해하는 돛단배처럼 생겼죠? 이제 0.4km 떨어진 모산재 정상으로 향하는 두 사람.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합천 8경 가운데 제8경에 속하는 모산재 정상에 닿았습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보이는 무산재를 지나 진짜 가을에 숨어있는 비경을 만나러 황매산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어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짜자잔! 이쪽으로 오세요! 와, 이게 웬일이야! 와, 오, 너무 예쁘다! 살랑살랑 보이시죠? 어, 은빛 물결이 일고 있어요. 네, 산행길의 고단함도 잊은 채 절로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주인공. 세상에, 반짝반짝해요. 매년 이맘때면 솜털처럼 하얀 꽃을 틔운 억새가 바람 따라 군무를 치듯 장관을 이룬다니. 가족이나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한 번쯤 찾아가 봐도 좋겠습니다. 이 길 따라 쭉 가면 정상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코스예요. 정상 올라가는 이 구간이 조금 또 가파르네요. 마지막. 네. 예. 황매산이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강한 남자의 기운이 느껴지는 산? 그렇죠. 예. 아. 은근히 악산기가 약간 있습니다. 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완연한 가을빛. 억새에 이어 이번엔 단풍으로 붉게 물든 산이 반겨줍니다. 하나, 둘, 셋. 아! 와! 드디어 정상석을 코앞에 든 순간.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황미보 노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황미산은 합천, 산청, 거창 세 개의 지역에 걸쳐 있고 영남의 소금강, 영남의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산입니다.